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구 북성로의 공구 골목을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년 전통 공구거리 북성산업용품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도 여기고 제가 거주한 곳도 여기였고 지금은 물론 옮겼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공구 단지가 밀집된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전국 오프라인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저 역시 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공구가 필요하고 어떤 질문이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디에 공구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알려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구 북성로 공구 골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제가 돌면서 다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어떤 업체들이 있고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비춰봐 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하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북성로 공구상가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구은행을 기준으로 저 골목으로 쭉 갔을 때 공구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도 저 끝까지 또 공구 골목이고요. 그리고 이 큰 대로변에 이쪽으로도 지금 공구 거리가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다 공구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을 기준으로 열십자 모양으로 동서남북 다 도셔도 공구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구은행 반대편 골목을 제가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가면서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모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고 기계공구상가, 펌프, 네, 북성상가 아무래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있었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종류의 공구들을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디올트 대리죠. 네, 와, 여기도 정말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물 기공사도 보이고 벨트, 수지, 네, 그 다음에 금속, 네, 주문 절단 스크랩, 네, 종합 기계, 네, 체인, 그리고 반대쪽에는 배관, 송풍기 이런 식으로 있고요. 거리 자체가 전부 다 공구 관련 골목입니다. 네, 농기구만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진짜 공구 골목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쭉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대구 북성로 주변에 계시다면 내가 필요한 공구가 있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때 지금 영상을 보시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다 간판에 전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처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은행이 다시 나타났고요. 이제 대구은행을 끼고 저기 정면으로 가볼게요. 저쪽이 조금 더 공구 골목이 길고 많은 공구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도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또 이쪽 골목을 가보면 지금 펌프, 네, 그 다음에 볼트, 그 다음에 벨트, 그 다음에 또 브러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나와보시면 뭔가 진짜 직접 눈으로 다 볼 수가 있고 가지각색의 종류를 취급하는 곳들이 이렇게 골목을 다 이루고 있으니까 원스톱으로 뭐든지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공구들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야, 여기도 수리도 하시는 곳이구나. 여기 또 한번 들어가서 인터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야, 정말 정리가 가지런히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911 종합공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911 공구의 뜻이 있나요? 아, 이거는 기존에 이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네. 그만두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인수를 하시죠. 예, 총 이제 인수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오픈하게 됐죠. 아, 이게 가게가 너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가게 운영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좀 다 됐어요. 아, 6개월요? 예. 아,
새롭게 시작하실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계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 많으셔서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돌면서 조금 이런 곳에 오프라인 매장이 밀집이 돼 있다라는 걸 소비자분들한테 좀 나왔거든요. 네. 지금 911 종합공구인데요. 여기 오시면 어떤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길목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따로 설명하기도 좋고 네. 그런 장점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을 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 못지않은 장점들이 많다라는 걸 또 좀 어필을 해주시면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은 눈으로만 봐야 되고 실제로 물건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은 그래도 직접 와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또 생각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직접 보면 직접 네. 보고 만지고 이제 이건 이렇구나 하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죠. 온라인보다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신데 응원의 또 보내주시면 지금 전부 다 힘들다 하는데 그래도 여지껏 잘 견뎌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북성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여기 911 공구로 오시면 잘해 주실 거죠? 네, 그렇죠. 당연히 네. 많이들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브라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911 종합공구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진짜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뭐 이렇게 나선다고 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알림으로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도 아, 내 주변에 여기에 가면은 공구를 판매하는 곳들이 다 모여 있구나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분명히 또 공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제가 또 걸어가면서 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네. 야, 여기도 매장이 정말 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앞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인터뷰를 거절당해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또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매장이 와 진짜 큽니다. 와, 진짜 가지각색의 종류의 공구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자, 드라이버가 바닥에 있는 거는 모든 공구상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파이프 커터만 또 엑셀 같다 렌치 세트 이런 것들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 앞에 끼울 수 있는 키레스척 이렇게 지금 절단석 그리고 수평 이런 것들도 걸려져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광김택 대표 이상민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인터뷰 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이유는 오프라인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전국에 계신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예. 이렇게 대구에는 북송로 공구 골목이 있으니 한 번쯤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와보니까 매장이 정말 큰데 예.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는 지금 이 매장에 들어온 지는 5년 됐습니다. 아, 예. 5년. 해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보다 이 북송로가 공구 골목이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죠, 네. 조금 장사도 잘 되고 좀 이렇게 하면 계속 장사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네. 장사도 좀 안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아, 유튜브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홀하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공부 브라더스처럼 이렇게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예. 대표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예. 여기에 매장만의 장점을 좀 많이 마음껏 홍보해 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아무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처럼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없는 물건도 다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마인드 좋아. 예. 네, 이래야지 근데 진짜 오프라인에 마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혹시나 북송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광림툴택이라고 건물도 정말 커서 바로 눈에 띌 것 같은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또 많이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응원의 메시지. 아,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분들이 경기가 안 좋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우리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젊으신 분이 대표님을 하고 계셔서 정말 놀랐는데,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네. 그래서 하여튼 광림 기계 공구도 혹시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좀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어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송로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건물들이 1층으로 낮게 돼 있어서 눈으로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건물들이 높은 곳, 낮은 곳 이렇게 섞여 있으면 조금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간판도 전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네,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보다는 정말 이 소비자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여기 지나가려면 1시간, 2시간 막 기다려야 되고 양쪽에 차들이 막 대져 있어서 지나가기도 힘든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해진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주문을 했는데 품절입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다 구해 주신다든가 혹은 다 재고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즉각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또 세심보팔로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네. 많은 공구 유튜버 분들께서 다녀가셨던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오시면 보팔로 전 제품을 또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트 상사. 야, 이런 것들이 진짜 100년의 전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로는 지상철이 다니고 있는데, 네, 이 도로가 쪽으로도 와, 이렇게 진짜 수리하시고 임대하시고 하는 곳이 보이고요. 아, 판매도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가 이제 지금 막기다 서비스 센터가 있는 곳이라서, 지금 보이시죠? 저기 정면에 막기다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 저기가 제가 이전에 촬영할 때마다 방문했던 곳인데, 저기에 들어가시면 또 막기다 전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안에 또 전문가분도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대구 근교에 있는데 막기다 제품 좀 가서 보고 싶고 스펙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북송로 달성공원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있으니까요. 네. 이야, 멋있다. 언제 와도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제가 막기다 대구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이제 북송로를 한 바퀴 돌고 돌았는데. 자연스럽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또 정말 좋아하고 친한 형님이신 황 부장님께서 계셔주는데, 아, 딴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금 온라인 시장이 증가 추세고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형님께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 이런 점은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원래 사실상 그 모든 작업장에 인근에 공구상이 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판매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들이 가격을 노출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싸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집중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비싸도 매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웃기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공구상을 가셔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뭐 친해지면은 그 온라인보다 더 싸게 줄 수도 있고 서비스도 더 해주고,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인근에 있는 공구상들과 유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좋은 효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형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니, 주변에 공구상가들이 밀집된 데랑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인터넷보다 가격이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유대관계를 맺고 잘 지내면 즉각적인 대처, 그러니까 뭐 킥으로 보내준다던가 내가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걸 바로바로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업자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형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 오프라인 매장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이 응원의 메시지를 또 한번 주시면 또 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분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봐요.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많이 위축되고 하실 텐데, 힘내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그 공구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거 다 설명해 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형님. 공구왕 황부장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혹시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마끼다 대구 서비스센터고요. 여기 오시면 제품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권도 직접 가지고 오시면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부품이 구비되어 있으면 네. 바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리권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 맡겨 놓으시고 가시면 수리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북성로에는 이렇게 마끼다 서비스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끼다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품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많이 오셔서 좀 귀찮게 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네. 구경하시고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마끼다 서비스센터가 대구 북송로 공구상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또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만 건너게 되면은 메타보 서비스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보 서비스센터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저기 지금 마끼다 서비스센터에서 제가 이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왔고요. 이렇게 건너오면은 이렇게 또 도로가 쪽에도 공구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지금 메타보 엠피코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기에 이제 메타보 공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나 또 대구 주변에 메타보 전동 공구가 좀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여기 북송로 달성공원역에 내리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북송로라는 이 공구 골목이 있다라는 거를 네.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알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메타보 서비스센터 겸 이제 전시실 겸 이제 서비스센터 그리고 에이스까지 다 도맡아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역할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대구 근교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메타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품을 간단하게 테스트, 그다음에 네. 시연, 그리고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에이스 관련된 이제 그 접수라든지 이제 에이스를 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 수리를 하고 계시던데, 여기서 네. 지금 메타보 제품들의 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저희가 본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에이스 가 다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대구 근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메타보 제품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달성공원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이렇게 메타보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추운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로 또 좀 더 가라가 보면, 야, 디올트 간판 진짜 크다. 마끼다 간판도 있고요. 와, 진짜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공구상에 맞는 것처럼 구경을 한번 하십시오. 자, 이렇게. 와, 진짜 엄청납니다, 여기도. 여기 이제 밖에 보니까 목공공구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진짜 많은 종류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와. 와, 진짜 여기 또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와,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이렇게 정말 많은 구색을 갖추고 있고, 소비자분들께서 어떤 걸 원하실지 모르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항상 공구상 오프라인 매장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지금 우와 재고가 진짜 엄청난 것 같고요. 야, 이쪽에는 또 야, 미러키 제품들이 엄청 많이 수리도 하시니까 벨트랑 네 전선도 항상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교환이 안 되는데 야.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반대로. 반대로. 이게 우리 일반 나사 반대로 사는데. 아, 예. 프로로 가야 되지. 그래서. 왼쪽. 가면 돼. 예, 반대. 이게 또 소비자가 벌써 테이프 한 발라놨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선 갈아달라고. 이게 정품선하고 사제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품선이. 예. 이쪽 뻑뻑해요, 이렇게. 특히 겨울 되면은. 예. 뻐덩뻐덩해갖고. 예. 광기도 파이고. 잘 끊어지고. 네. 근데 사제선들은 이렇게 보들보들보들보들. 그럼 오히려 정품선보다 사제선이 더 낫네요. 그러니까 나올 때 만들 때 철을 더 받더라도 보드선을 좋은 거 쓰면은 네. 소비자도 만족하고 우리도 더 불편하고. 아니, 그라인더가 이렇게 선이 잘 떨어지는데
어떻게 써야 좋습니까, 사장님? 이제 작업 시 네. 선을 일자로 다 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접히게 네. 이렇게 쓰시면은 단선이 안 됩니다, 여기가. 네. 주로 오는 경우가 여기 단선 아니면은 코드선 여기 단선 네. 그리고 코드를 빼실 때도 이렇게 잡고 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당기시면은 바로 아웃됩니다. 코드선 감을 때 네. 감을 때 최대한 좀 넓게 네. 이렇게 감아주신 게 전선에 무리가 덜 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 야, 수리가 굉장히 빨리 바로 되네요. 바로 의견하면 바로 수리를 해주는 예. 쪽으로 1분 컷이네. 1분 컷 이런 거는 뭐 20년 경력. 예. T50 예. 요거는 DT50. 아, DT50. 예, DT 못이 굵으니까 여기 안 나갑니다. 못이 돌 맞아도 다른 건 아니지만 막 튀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람 옛날 당근 쓰는 것처럼 티가 딱 끊어져요. 그게 사람이 다칠 일이 없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거 길이 나요. 아, 하수는? 하수는 총 몇 미리? 190, 150. 한번 사용해 보시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북송로 보성종합공구 김경일 대표입니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사장님? 공구상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요청드렸는 이유랑 저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다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에는 또 북송로가 공구의 또 메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알리고 홍보하려고 왔는 목적이고요. 예. 오늘 지금 여기 있어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수리도 하시고 임대도 하시고 판매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 위주로 하면서 네. 수리하고 이제 렌탈 임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리하는 걸 아까 전에 보니까 네. 전부 다 1분 안에 끝내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제 고장 나면은 가서 네. 또 에이스를 해야 되고 또 새 걸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저희가 바로 에이스를 해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성종합공구라는 곳인데요. 예. 사장님 매장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매장에 오면 이런 게 좋다. 네, 저희는 일단 손님들한테 최대한 편하게 네. 자유롭고 뭐 연장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주 종목 같은 경우는 목공 쪽을 주로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공 공구 전문점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대구 쪽에서. 네. 네. 그 하고 이제 건설 장비도 많이 하고 네. 그 목공 쪽으로는 아마 북송로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안 알겠나. 그래서 만약에 대구 근교에 계시면서 네. 목공 공구나 건설 장비 임대나 것들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보성종합공구에 또 많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 전국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매년 힘들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저희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좀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네. 좋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네. 뭐 경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좀에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좀에만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여기 3일 툴마트를 경영하고 있는 뿌레레 콜라보 총판인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좀 입니까, 대표님? 아, 지금 공구상들도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도매도 지금 많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도 그 인터넷을 하긴 하는데 5대5 비율로 네. 도매가 5%까지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찍는 이유가 네. 이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구매를 했을 때 네.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는 것보다 이런 점들은 좋다라는 걸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예. 일단 오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AS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임이라든지 문제 있을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가격은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5% 10%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싼 것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네, 싼 것도 많죠. 그 특정 메인 제품들, 전동공구 제품들이야 뭐 쿠폰을 받고 이랬을 때 인터넷이 좀 더 쌀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또 더 싸게 팔 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부분을
항상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예. 진짜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3일 툴마트라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3일 툴마트만의 장점, 우리 매장은 이런 게 최고의 장점이다. 아. 많이 노출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러면 제가 정말 손해 안 보는 고민에서는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 즉각적으로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그 반영을 해서 빠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힘들지만 힘내자라는 뜻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진짜 지금 태풍이 지금 와 있는데 요 태풍만 빨리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구상을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드시지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들 화이팅! 형님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북송로 공구 상가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구에는 여기 지금 중구 북송로에도 공구 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북구 삼격동 유통 단지라는 또 공구 단지가 밀집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요. 하여튼 요 영상을 좀 보시고 북송로 주변에 대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또 방문을 해 주셔서 또 한번 둘러봐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편에 또 전국을 제가 돌면서 각 지역마다 공구단지가 밀집된 곳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